28일 G20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 당시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보였던 북한 김여정이 지도자급으로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교육부 간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국정사회교과서 수정 과정에서 해당 집필자가 수정을 거부하자 집필자 도장을 동의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필자의 주장 들어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있던 대한애국당 천막을 47일 만에 철거하면서 양측이 충돌했습니다. 애국당이 4시간 만에 천막을 재설치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국 우정노동조합이 우체국 탄생 135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음 달 9일 첫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사상 초유의 우편 대란이 예상됩니다. 유럽 전역이 이례적인 폭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스페인은 이번 주 42도가 예보돼 3만 5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3년 유럽 폭염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양자회담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일본 측이 바쁜 일정을 이유로 사실상 회담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한일 관계가 더 경색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오늘은 먼저 백대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하지 않는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일본의 회담을 제의했지만 일본의 반응이 없었다면서 우리와 달리 일본은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의장국이라 일정이 꽉 차 있다면서 사실상 회담을 거절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G20 기간 동안 26일 프랑스를 시작으로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총 12개의 나라와 개별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 인도와는 3국 정상회담을 따로 합니다. 한국이 빠진 건 불편한 한일 관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가 작년 10월에 나왔는데 8개월 이상을 한국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문 대통령 취임 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개최국 정상과 회담하지 못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현장에서 일본이 만나자고 요청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면서 여전히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우리 외교부도 일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서 일본이 보복을 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선전포고에 가까운 발언이죠. 야당 의원들은 외교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입니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도 윤상현 위원장이 소집해 열린 외통위 전체 회의.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집행됐을 때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공방이 오갔습니다. 신일본 제철이 가지고 있는 포항제철 주식에 대한 매각 배당금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이 곧 아마 실시가 될 겁니다. 보복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외교원으로 보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일본과 전쟁하겠다는 거면 경제 전쟁이든 외교 전쟁이든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죠? 외교부 장관이 분명히 제 귀로 의심했어요. 상황 악화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외교부는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지만 유독 일본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오는 29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어제도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에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의 물꼬를 열어보려는 물밑 움직임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보도에 유지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제기됐던 미국 정상 깜짝 회동 가능성을 미 정부가 일단 부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 국무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29일 오후 서울에 도착해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다만 미 정부는 DMZ 방문 계획을 부인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DMZ 방문은 미 대통령들의 방한 필수 코스였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DMZ에 가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2017년 방한 때 기상 악화로 DMZ 방문을 취소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입니다. 특히 미북 정상이 서로 우호적인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확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미북 실무 접촉을 비롯해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이 타게 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얼마 전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영상입니다. 그동안 의전을 총괄하던 김여정 대신 보시는 것처럼 이 현송월이 의전과 행사 실문을 담당해서 김여정의 입지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원이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근신설이 돌았던 김여정이 사실은 지도자급 반열로 급이 격상됐다는 건데 북한 2인자인 최룡의 급으로 올라섰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차정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 첫날 밤. 집단 체조가 한창인 관람장에서 김여정은 김영철 바로 옆에 앉아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공항에서는 당 부위원장급으로 구성된 북측 간부 중 7번째로 시 주석을 맞이했습니다. 과거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부지런히 김 위원장의 의전을 챙기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국정원은 김여정의 위상이 격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채용이나 이수용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찍혀 있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으로 격상한 그런 역할이래요. 부위원장인 최룡해, 이수용과 같은 급이란 얘긴데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부장급으로 한 단계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아도 선전선동부장 자리엔 박광호가 있기 때문에 직책이 달라진 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재떨이를 들고 있다든가 상당히 낮은 직급의 사람이라는 행위 자체가 인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상을 좀 높여주려는 그런 의도로. 실제 김정은 밀착 수행은 이번에는 현송월이 대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최룡해에 대해 확실하게 넘버2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수산 궁전 앞에서 시 주석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등 명목상 위상은 여전하지만 조직 지도부장직을 빼앗긴 뒤 권력은 전보다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문제로 우리 사회가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만 이번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진보적인 사관을 넣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교과서를 고쳤다가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필자가 수정에 반대하자 도장까지 몰래 찍어가며 수정을 강행했는데 검찰은 윗선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 두 명만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 A 과장 등이 집필진 모르게 고쳐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에 배포한 6학년 사회 교과서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놨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대목도 사라졌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도 드러냈습니다. A 과장 등은 수정에 반대하는 집필자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찬성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야당은 교육부 차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서를 위조하는 등 수법으로 국정교과서를 날치기 수정하였다라는 수사 결과는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당시 김상곤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이 교과서 집필 책임자이자 사건을 처음 고발한 진주교대 박용조 교수는 자신이 수정에 반대하자 교육부가 연락을 끊고 수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 담당자들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했겠느냐며 누가 지시했는지 진짜 윗선을 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과서 연구집필 책임자였던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는 2년 전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앞뒤 말이 틀리고 또 나는 양심으로 그렇게 학자적 양심으로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무복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꽝을 질렀죠 제가. 지난해 3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교과서가 수정된 걸 알고는 바로 이 사실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후대까지 남는 교과서를 책임자로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패싱하고 쓴 교과서를 내가 썼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박 교수는 교과서 수정 권한이 있는 교육부가 협의를 통해 수정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자신의 도장을 도용한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스란히 저희한테 그 짐을 덮여씌워서 그렇게 하니 과장 등 세 사람만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선 윗선 지시 의혹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3월 6일 날 좌우 이렇게 이런 관점이 그 제일 많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근현대사 부분입니다. 과장과 연구사와 출판사가 자기들이 협의해서 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박 교수는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정치색을 입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2017년에. 자 그럼 교육부가 제 멋대로 수정했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검찰 수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기자. 예. 앞선 보도에서 잠시 언급되긴 했습니다만 교육부가 마음대로 수정한 부분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문구가 수정되거나 추가되고 또는 삭제된 것이 200여 개가 됩니다. 특히 정치적인 부분이 수정된 것이 논란인데요. 예. 보신 것처럼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 외에도 이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유신체제에서 유신독재로 그리고 새마을운동이나 한강의 기적 같은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예. 반면에 민주화 과정을 설명하는 분량은 2배 정도 늘었고 촛불 집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 정부 입맛에 고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군요. 예. 이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일을 실무 공무원 선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이 교과서를 수정하라고 지시를 내린 교육부 과장은요. 현재 해외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당시 교육부 수장이었던 김상곤 전 장관이나 차관 등 고위직은 별도의 소환 조사조차 없이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예. 교과서를 200여 군데나 수장하면서도 이 장 차관이 모르게 할 수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사건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 수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난해 6월이었죠.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요, 이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국정농단으로 규정을 짓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당시 교육부 측은 이 실무자의 처벌은 최소화돼 고위공직자에게는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사 의뢰 대상 자체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포함한 전직 청와대 공무원 5명 그리고 교육부 8명 민간인 4명 등 17명이었습니다. 자 검찰은 수사를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이르면 8월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뭐 비슷한 경우 같은데 이렇게 예. 정부의 대응이 달라진 데 대해서 교육부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상곤 전 장관의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3월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 수정권이 불거진 지난해 3월에 국회에 출석했었습니다. 당시에 따로 지침을 준 적이 없다.
수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대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검찰 역시 초등학교 교과서 수정권에 대해서는 상급자들의 개입에 대한 단서가 없어서 교육부 장관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고 결국 현 정권에 대한 수사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그 사회교과서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좀 미온적으로 덮기식 수사를 하다가 시간이 또 흘러서 나중에 또 이제 큰 문제로 터지지 않을까 하는. 예, 뭐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다음에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새벽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던 대한애국당, 지금은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이 바뀌었죠. 이 애국당의 농성 천막을 기습 철거했습니다. 철거 현장에서는 격렬한 말싸움, 몸싸움이 벌어졌고 당원과 철거반은 수십 명이 병원에 실려가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애국당 측은 철거 4시간 뒤에 천막을 다시 세웠고 서울시가 이 천막을 철거할 때마다 2배씩 새로운 천막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우연 소화기 연기 사이로 비명과 욕설이 오가고 현수막을 뜯어내는 용역업체 직원에게 쓰레기가 날아갑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 서울시와 용역업체 직원 970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대한애국당 농성천막 두 곳을 기습 철거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천막을 설치한 지 47일 만입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당원 31명과 용역직원 2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대한애국당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용역업체 직원 1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철거 4시간 뒤 애국당은 천막을 2배로 늘려 다시 세웠습니다. 2개가 철거됐기 때문에 오늘 텐트를 4개 쳤습니다. 만약에 4개의 텐트를 철거하면 8개를 죽였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천막을 용납할 수 없다며 다시 철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이마저도 최소 며칠이 걸려 당분간 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강제 철거 비용 2억 원과 무단 점거에 대한 변상금 220만 원도 애국당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음주 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돼서 오늘부터 시행됐죠. 이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전국에서 153명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어젯밤 먹은 술이 덜 깨서 적발된 출근길 숙취 음주 운전도 다수였는데 이 어제까지만 해도 훈방이었던 수치에 면허 정지를 당하는 이들도 속출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96%로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너무 술을 드셨다고 진짜 되게 불렀는데 오늘은 괜찮은데. 변명을 해보지만 단속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 운전자가 속출했습니다. 0.048예. 면허증기 100일입니다. 이거는 수치가 예. 출근길 단속 20분 만에 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밤에 마신 술이 출근길까지 남았습니다. 어제까지 훈방 조치였던 수치도 오늘부터는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단속 기준이 좀 강화됐잖아요.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성인 남자가 소주 한 병을 마시면 해독에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출근길 숙취 운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몸의 반사신경이 느려지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아침까지 전국에서 153명을 음주운전으로 적발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 대표가 외국인 재력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양 전 대표가 성접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남 유흥업소 여성들을 YG의 성접대에 동원하는가 하면은 이들 중 일부는 유럽으로 데리고 가서 원정 접대까지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재력가로 알려진 조로우 일행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건 2014년 9월입니다. 이들과의 술자리에 양현석 전 YG 대표와 가까운 이른바 정마담은 유흥업소 여성 25명을 동석시켰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조로우 일행 중 일부는 여성들과 숙소가 아닌 제3의 호텔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또 한 달 후 조로우 일행과 정마담이 인솔한 10여 명의 여성이 유럽 여행을 했는데 일부 여성은 조로우의 호화 요트에 묵었고 억대의 쇼핑까지 즐겼다는 겁니다. 비용은 조로우가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마담은 또 여행을 같이 간 여성들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는 YG가 이렇게 급진하게 해외 재력가를 골라 접대에 나선 이유를 YG의 사업 다각화로 꼽았습니다. YG의 대표 수입원인 빅뱅 멤버의 입대로 수입이 불안해지면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동남아 외식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인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조로우는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 기업을 통해 45억 달러, 우리 돈 5조가 넘는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인터폴의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은 YG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 대사관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이 차량에서는 부탄가스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미국 대사관 앞에 문이 열린 채로 멈춰 서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은 모두 터져 있습니다. 트렁크엔 부탄가스가 실린 박스도 보입니다. 40살 박모 씨가 차를 몰고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건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충격으로 정문은 45도가량 안쪽으로 꺾였고 차량 앞부분도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차량을 치운 지 20분 만에 이렇게 대사관 차량으로 훼손된 문을 가려뒀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박 씨는 범행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술에 취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고요. 그건 예, 그건 아닌가.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여성가족부 서기관이던 윤모 씨가 미국으로 망명하고 싶다며 승용차를 몰고 미국 대사관으로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박 씨를 입건하고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사건이죠.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이 사건의 피의자 조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거 침입 강간 미수 혐의입니다. 조 씨의 행동이 강간 미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검찰은 조 씨가 계획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한 만큼 강간에 착수했다고 보고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 모자를 눌러쓰고 200m를 따라온 조모 씨.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내린 조 씨는 들어가는 피해자를 급히 쫓지만 침입에 실패합니다. 이후 조 씨는 10분 동안 벨과 비밀번호를 눌렀고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며 피해자를 공포에 빠지게 합니다. 검찰은 조 씨의 이 같은 행동을 강간의 착수로 보고 주거침입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단순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주거침입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은밀히 따라가 원룸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침입하려 한 조 씨의 행위가 계획적이었다며 신체적 접촉 없이도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를 강간죄 성립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이라고 봤습니다. 조 씨가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기소와 함께 조 씨의 재범 위험을 들어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강간 의도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의 행동과 장소적 특성을 토대로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검찰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신부전증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 씨 부자의 해외 은닉 재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검찰은 해외 도피 21년 만에 강제 소환된 정한근 씨의 진술 태도나 증거에 비춰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나마에서 압수한 정 씨의 여행 가방에 정 전 회장의 사망 진단서와 유골함, 그리고 위조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정 전 회장 여권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사망 진단서엔 정 전 회장의 사망일자는 지난해 12월 1일, 사인은 심정지와 신부전증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신부전증은 정 전 회장의 지병으로 오랫동안 투석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에콰도르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사망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 부자는 에콰도르 제2의 도시 과야킬에서 유전 사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 씨는 최근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에콰도르 저택을 처분하는 등 거주 지역을 옮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 사망 확인서의 진위 여부 수사와 함께 이들 부자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밝혀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우체국 탄생 135년 만에 집배원들이 다음 달 9일 첫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집배원들이 우체국 역사상 처음으로 왜 들고 일어났나 상황을 한번 보니까 올 들어 사망한 집배원이 9명인데 우체국 노조는 과로사라면서 주 5일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9년 연속 적자 속에 주 5일제 시행은 물론이고 인력 충원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우체국 사상 초유의 사태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결의한 집배원들. 우체국 13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집배원 인력 충원과 완전한 주 5일제는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며 정부도 나서야 한다. 노조는 과로사한 집배원이 올해 9명, 지난 10년간 200명에 이른다며 2,000명 증원을 요구하고 있죠. 총파업에 들어간 전국 택배 물량 8% 차질과 함께 민간 택배업체가 가지 않는 읍면 이에는 집배원 발길이 아예 끊기게 됩니다. 물류 대란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노조와 합의 도출에 최선을 약속하고 정부도 파업 자제를 촉구하지만 현재까지 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우편 서비스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노조는 파업을 자제해 주시기를. 하루에 우편물 200개를 배달하는 정석진 씨. 계단을 뛰다시피 합니다. 이게 걸어오면 안 되나요? 근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걸어다니면 시간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11시간 근무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식사를 못 하세요? 배달 중에는 이제 전화도 많이 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아서. 실제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754시간.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 600시간. OECD 평균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1,800시간보다 1,000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인력 증원에 난색을 표하죠. 우편 물량이 준 데다 국회가 예산 삭감을 했다는 이유 등을 드는데 자체 경영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초 서민들 부담을 줄여준다며 ATM 출금 수수료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수익을 포기한 대신 850만 명에게 평균 300원 혜택을 나눠준 겁니다. 10억 원에 이르는 체납 우편요금도 못 받아냈는데 대법원이 중앙행정기관 중 2년 연속 체납 1위를 기록한 게 눈에 띄네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손실들이 쌓인 결과일까요? 우편사업 적자는 4년 전 553억 원에서 지난해 1,800억 원까지 치솟고 올해는 2,000억을 넘길 전망입니다. 새벽에 출근한 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노사가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고 정부는 일자리 약속을 못 지키는 지금. 우체국 사상 초유의 집배원 총파업이 벌어지는 걸까요?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40세 이하 젊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명분은 정부 혁신을 위해서 젊은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자칫하면 정권의 홍위병이란 논란을 부를 수도 있고 공직사회에 세대 갈등을 부추길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송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중앙행정기관 43곳에 공문이 일제히 도착합니다. 보낸 곳은 행정안전부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회의체를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정부 혁신 어벤져스라는 가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범정부 회의체가 만들어지는 건 처음입니다. 자체적으로 한번 모아보자 해서 저희가 이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는 젊은 공무원으로만 채워집니다. 만 19에서 39세, 5급 사무관 이하 공무원으로 근무 경력이 10년 이내인 400여 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산업, 외교, 안보 등 6개 분과로 나누되 기존 공직 관행을 타파할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혁신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연령과 직급이 특정 세대에만 편중된 점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칫 젊은 세대가 선배 세대의 업무 방식과 문화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누가 경험한 문화는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 문화에 따른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 회의체는 다음 달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이번 보도 역시 저희 뉴스9의 단독 보도인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입니다. 노인성 황반 변성은 노인 실명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쩐 일인지 이 병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누구나 모든 질병을 비용 부담 없이 치료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취지인데 그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윤태윤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고 왜 그랬는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인찬 씨는 황반 변성으로 양쪽 눈의 중심 시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글을 읽는 등 사물을 식별할 때는 주변 시력을 이용해야 해 사선으로 쳐다봐야 합니다. 이마저도 돋보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조 씨는 석 달에 한 번 정도 약물 치료를 받는데 올해부터 진료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한 번 주사에 약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2017년 12월 교정 시력 0.1 이하면 약제 사용을 중단하는 조건을 만들더니 올해 1월에는 확진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시력이 0.2 이하라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결국 교정 시력이 0.2 이하로 나빠져야 산정 특례로 등록할 수 있고 교정 시력이 0.1 이하로 악화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암에 걸렸어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 3기까지는 기다려라는 얘기예요. 치료 안 해주고. 결국 4기가 됐어. 그러면은 치료를 또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안과 진료는 무엇보다 초기 진료가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증세가 경미하다고 제외하고 증세가 악화된 후에는 너무 악화됐다고 제외하는 보험 적용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게 맞냐고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자, 사정은 윤태훈 기자 설명한 대로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복지부에 물어봤더니 건강보험 재정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올 들어 350개 가까운 질병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변경했는데 기준이 강화된 건 이것 단 하나였습니다. 고령화로 노인성 황반 변성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1월 1일자로 349개 질환에 산정특례 기준을 고쳤습니다. 348개 질환의 등록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웬만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변경 취지였습니다. 산정특례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너무 기준이 빡빡해서 거의 등록자가 너무 미비한 그런 질환도 있고. 기준이 강화된 항목은 노인성 황반 변성이 유일했습니다. 재원이 한정돼 있는 탓에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각 재량별로 이제 중증도를 반영한 기준으로 이제 운영하고 관리되고 있거든요. 왜 유독 노인성 황반 변성만 기준을 강화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노인성 황반 변성 환자는 2011년 9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49만 명, 2018년에는 54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난 탓입니다. 모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겠다며 만든 제도가 정작 환자가 급증하는 질병을 제외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유럽과 미국도 때이른 폭염에 숨가쁜 초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이번 주 42도가 예보되는 등 그야말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3만 5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3년의 폭염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섭씨 30도를 넘어선 프랑스 파리. 아이스크림을 먹고 서로에게 물을 뿌려보지만 더위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기온은 더욱 올라 유럽 곳곳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일부 지역 기온이 이번 주 내내 40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스페인 기상청도 최고 42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독일도 40도를 웃돌아 6월 최고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유럽 전역에 영향을 주면서 때이른 폭염이 찾아온 겁니다. 2003년 더위로 약 15,000명이 사망한 프랑스는 폭염 경보 중 두 번째로 높은 황색 경보를 발령하고 노숙자 쉼터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Les personnes âgées qui sont les plus vulnérables et auprès desquelles il faut être non seulement vigilant, avoir des mesures de prévention mais pouvoir intervenir le plus vite possible. 현지 시간 22일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뜨거운 차 안에 방치된 18개월 아이가 숨졌습니다. 이날 텍사스주 최고 기온은 33도로 아버지는 일을 하기 위해 아이를 차에 둔 채 5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이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선수촌에서 남자 선수들 간의 성희롱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이 때문에 쇼트트랙 대표 선수 16명 전원이 퇴촌됐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7일이었습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체력 증진을 위한 암벽 훈련 도중 국가대표 A 선수가 후배 B 선수의 바지를 벗기는 돌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여자 선수들도 함께 훈련을 받고 있었던 만큼 수치심을 느낀 B 선수는 성희롱을 당했다며 즉각 감독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진천 선수촌은 쇼트트랙 선수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 대표팀 16명 전원을 한 달 동안 퇴촌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쇼트트랙에서 자꾸 뭐 별로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새롭게 좀 각오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라고 뭐 그래서 전 훈련 지원 중단을 했습니다. A 선수는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B 선수는 수면장애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빙상연맹은 상습적인 성희롱은 없었다며 퇴촌과는 별도로 A 선수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A 선수를 포함한 선수 전원은 오늘 선수촌에서 나와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파문 이후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 숙소 무단 출입으로 물의를 빚은 게 불과 4개월 전 쇼트트랙이 또다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육군 8사단 10연대 일병 양순용. 그는 국립현충원 위패의 관등 성명으로만 존재했습니다. 1995년 40년 넘게 제사를 모셔오던 부인과 형제에게 그의 편지가 날아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중국을 거쳐온 편지 겉봉에는 반세기 전 고향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양순용은 6.25 때 포로로 잡혀가 40년을 아우지 탄광에서 노역했습니다. 고향 주소를 잊어버릴까 봐 하루 몇 번씩 되뇌었다고 합니다. 진폐증으로 사위어가던 그가 마지막 소원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가족이 3년을 애쓴 끝에 그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국군 포로들의 한 맺힌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5년 뒤 세상을 떴습니다. 2013년에는 생애 끝자락에선 국군 포로들의 애타는 편지 50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거친 세월을 못 견뎌 이제는 잘해야 500명쯤 살아있을 거라지만 대한민국 정부에겐 잊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6.25에서 잊힌 것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원래 6.25를 잊힌 전쟁이라고 부른 것은 미국의 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자유를 지켜낸 한국 전쟁을 잊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6.25 기념일이면 미군 전사자 36,574명의 이름을 일일이 한 명씩 꼬박 사흘 동안 불러서 기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6.25 호국 영령이 잠든 현충원에서 북한의 전쟁 유공 수훈자를 국군의 뿌리와 연결지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반만 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연설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은 다른 곳 눈치를 살피는 듯한 행태를 보여오더니 급기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6.25는 비통한 역사이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고 어제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오히려 큰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취임 후 공식 행사에서 6.25의 침략 주체를 북한으로 처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을 다룬 최고의 책으로 꼽히는 이런 전쟁에서 저자는 미국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 국가와 국민은 정신적으로 항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6.25 기념일인 오늘 우리에게 이보다 더 절실하게 들리는 말은 없을 겁니다. 6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6.25는 살아있다였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오전에는 남부, 또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돼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체로 10에서 40mm 정도인데 제주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최고 80mm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이 32도 내외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기온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2도, 춘천 33도, 대구 31도 예상되고요. 비가 오는 남부지방은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곳곳이 20도 내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는 맑고 남부는 비가 오는데요. 새벽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목요일과 토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오겠고요. 이 폭염은 목요일에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6.25 날 전해드린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